안녕하세요. 여기는 베를린의 온라인 에듀카 두 번째 날을 지나면서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 소위 과거의 그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는 걸 통해서 숙제도 내고 과제도 내고 관리를 하던 거에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걸 연결해서 거기에 강의를 캠테시아나 간단한 프로그램들로 녹화해서 올리던 것이 지금 OBS로도 녹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방식, 줌으로 강의를 해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줌과 같은 소위 다자간 화상회의가 출연한 것은 사실은 그 코로나가 오기 전 몇 년 전부터 나왔지만 대중화된 것에 커다란 것은 역시 코로나에 의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정말 준엄한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이 소위 줌과 같은 것을 통한 화상회의 강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그 실시간 디스턴스 러닝과 소위 줌을 쓰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소위 LMS를 통한 원격 교육 방식을 합한 새로운 교실 방식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한 방식에 의한 강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교실에 가지 않아도 수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텔레프레센스 방식, 즉 강사가 한 곳에 나오고 자료가 한 곳에 나오는 방식의 문화를 가지고 사실 코로나의 위기를 많이 극복해 왔다, 대체는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그 방식이 교실에 가서 하는 것보다 낫지 못하다, 질적 저하가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온라인 에듀카에 가지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인공지능 방식에 의한 강의 녹화 방식,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이 녹화 공간이 절대로 못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는 비디오가 지금 제가 일부러 현란하게 자동으로 되게 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비디오를 보는 강의가 더 나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교실을 만약 꾸며서 나간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화면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 나왔을 때를 우리는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교실도 이렇게 다른 교실이 같이 있게 된다면 교실에 갔을 때의 교실도 변화가 될 수 있다. 교실도 우리가 새로 얘기하는 소위 그 교실의 문화가 그동안 교실 안에 있는 학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도 보게 되는 소위 하이브리드 강의, 줌으로 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줌으로 이렇게 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이 보게 되는 기술이 나온다면 교실은 앞으로 한 개 선생님이 한 강의에서 한 것이 여러 교실에 보게 되는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디스턴스 러닝은 실시간이 아니었던 것인 반에서 또 코로나가 나온 다음에 중과 같은 멀티 학생들 간의 화상의 텔레프레센스 방식에 했던 것이 이제는 소위 그 텔레프레센스 방식의 원격 수업이 됐다. 실시간 원격 수업이 됐지만 교실에 와서 하는 것만은 못했다 하던 것에서 지금 아이스튜디오가 나오는 이러한 방식들은 이제 원격 수업이 실제 교실에 듣는 것보다 나은 많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이컨택 있고 아름다운 교실이 되고 핸드폰에서 볼 수 있고 빨리 볼 수도 있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소위 비디오 문화에 대한 강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원격 수업 시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온라인 에듀카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지금 저 뒤에는 바코에서 화상회의를 카메라에도 많이 보이는 기술들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원격 강의 시스템 다림에서 만든 아이스튜디오가 이 LMS 시장에도 또 화상회의에도 새로운 근본적인 텔레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